닭살은 또 못 참지. 이걸 어떻게 참아. 이 집 삼겹살은 진짜 뭐가 다른 게 있나요? 소고기도 등급이 있듯이 돼지고기도 등급이 있습니다. 그 좋은 등급을 사용하면은 고기가 맛이 되게 좋겠죠. 삼겹살도 그럼 뭐 2풀, 3풀 뭐 이런 게 있어요? 하루에 도축장에서 20마리 돼지고기를 잡으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부위만 선별해서 작업하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. 지금 제 시선을 뺏는 이 고기, 이 지금 부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쪽은 삼겹살이고요. 그 밑에는 목살, 항정살 이 순으로 돼 있습니다. 아니 근데 특별하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어떤 게 특별한 거예요? 어떤 고기가 좋은 고기다 딱 이렇게 볼 수 있어요? 첫째는 일단 고기, 소고기도 마찬가지 마블링을 많이 부는 편인데 돼지고기도 마블링을 많이 부는 편입니다. 안쪽에 이렇게 지방하고 같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좋은 고기라 볼 수 있고요. 목살도 똑같습니다. 여기 보면 꽃이 핀다 그러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무래도 고기가 맛있는 일정한 숙성 기간을 걸칩니다. 2주 동안 숙성을 걸치고 난 다음에 손님의 밥상에 올라가는 거죠. 쉽게 얘기해서 육즙이 제대로 나와요. 색깔이 다르다 라는 느낌이 확 왔습니다.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또 제 거를 먹어봐야 되잖아요. 희진이가 구운 거. 아 뭔가 비주얼부터 좀 밀리는 것 같긴 한데. 사장님이 구우신 거는 딱 한 입 먹자마자 치아가 닿는 순간 육즙이 쫙 퍼지거든요. 근데 제 거는 딱 닿으니까 뭔가 뭔가 그 팡팡 터진다는 느낌이 좀 작았어요. 진짜 굽는 스킬에 따라서 맛이 다를 수도 있다. 좋은 고기면 무조건 맛있다. 그것도 맞죠. 그런데 좋은 고기를 어떻게 굽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다. 여기 오면 사장님께서 구워주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. 맞나요? 맞습니다. 배불러요 사장님. 근데 저희 집에 오시면은 수제비까지 마음껏 드셔야 됩니다. 왜 하필 수제비를 주시는 거예요? 사실 수제비를 오픈을 하려 했던 중에 한 가지입니다. 네. 수제비도 많이 연구도 했고 수제비로 장사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이까지 더 드리면은 즐겁지 않겠냐. 와. 고기를 그렇게 먹고 밥도 반 공기 정도 먹었거든요. 그래서 진짜 들어올 틈이 없었는데 알싸해서 딱 고기 먹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딱 개운하게 할 수 있는 이곳에 약간 치트키? 정말 지금도 음식에 대해서는 진심이고 오시는 손님들 제가 먹는다는 생각으로